아, 4년째 택배 미생이에게 선물을 주려고 택배 박스 포장 중이었어. 아하. 선물로 프리즈마 색연필 72색을 준비했는데 좋아해 줄지 모르겠어. 이거 비닐도 안 뜯은 새 거야. 쓰던 거 아님. 이것도 우드 깎기도 좀. 유유. 마이미에서는 미생애들의 고민 사연을 받고 있어. 사연이 영상으로 제작되면 진심 어린 조언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주고 있으니까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길 바래. 아, 근데 내가 누구냐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쑥쌤이야. 어디 보자. 기읍시읏 히읏 미생이의 고민사연이야. 쓱 읽어보게 쓱. 저는 곧 고3이 되고 미대 입시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되었어요. 제 고민은 국민대 디자인과를 목표로 준비 중인데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와서 걱정이에요. 모고 치면 국영사 3등급 정도 나왔었는데 고2 마지막 모고는 평균 4등급 정도로 떨어졌어요. 학원에서는 국민대를 포기하고 기초 디자인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는데 쉽게 포기가 안 되네요. 어떻게든 성적을 올려서 국민대를 도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기초 디자인으로 전향하고 목표를 조금 낮추는 게 맞을까요? 아니 당연히 국민대를 도전해야지. 이 중요한 시기에 흔들리면 어떡하노. 흔들리지 말고 성적 관리 빡세게 해갖고 국민대 기초 전형 계속 해래잉. 힘내고 단디해라. 파이팅! 쑥쌤, 이제 고3이 되는 학생한테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해주면 어떡합니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줘야죠. 미생아, 모의고사 쳤는데 4등급 나왔다고 했잖아? 국민대 디자인과 치려면 적어도 2등급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니? 나는 이거 어렵다고 본다. 100분이 70에서 80 정도 선에서도 갈 수 있는 대학은 많으니까 성적 유지하면서 길이로 실기 전향하는 게 선택권이 훨씬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아니 데이비드쌤, 학생의 목표가 있는데 그렇게 학생 의지를 탁 꺾어보면 어째요. 미생아, 내 말 잘 들어봐래. 지금까지 꾸준히 공부해놓은 게 있잖아. 잘 정리해가면서 남은 기간 수능 위주로 공부 빡세게 해버려. 안전건 아니더라도 100분이 한 80대 후반 정도까지 우짜 등록 한번 만들어보자. 극하고 국민대는 1단계 통과가 일단 중요한 거잖아. 성적이 좀에 부족해도 경쟁률에 따라서 1단계 통과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 1단계만 잘 통과하면 2단계는 실기로 어떻게든 통과해봐야지. 잘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 1단계 통과 못해서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아니 데이비드쌤, 학생의 목표가 확실하잖아요.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목표인 국민대 디자인과를 가야지. 와, 해보도 안 하고 아 길을 죽이고 극하는지 모르겠네. 니 할 수 있다. 알겠지? 니 그래. 길을 죽이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수능 성적 올리면서 실기까지 준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극한다고 기초 디자인으로 바꿔보면 그럼 입시가 쉬워집니까? 이미 기초 디자인을 1학년, 2학년 때부터 준비한 학생들도 많을 긴데 가들이랑 붙어서 경쟁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똑같은 기초 디자인이라 하지만 대학마다 문제 스타일도 다르고 제한 조건도 다르고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극하다가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할까? 그래 맞아요. 말 잘 하셨어요. 그렇게 준비할 게 많으니까 갑자기 바꾸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수능 딱 쳤는데 성적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국민대에 원서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럼 그때 가서 기초 디자인으로 바꿀 거니? 그럼 안 되니까 지금부터 기초 디자인으로 바꿔서 준비하자 이 말입니다. 아 알지 알지 알지. 굳이 기초 디자인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미생아 내 말대로 해. 국민대 포기하면 그만큼 네 의지만 약해지는 거거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자. 무슨 말입니까? 미생아 내 말이 맞아. 우리 조금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수능 성적 올리는 거 그거 말이 쉽지 마음처럼 쉽게 되겠어? 성적 관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부터 기초 디자인으로 실기 준비해서 나중에 수능 쳐서 성적 나오는 대로 원서 쓰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리고 또 뭐 가군만 낼 거야? 나군, 다군도 낼 수 있잖아. 그지? 기초 디자인으로 전향하면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야. 미생아, 넌 어떻게 생각해?